나 왔어. 아빠, 나 보여? 어? 뭐야, 뭐야?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빠, 보여? 어, 보여, 보여.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딸이, 아유, 빛이 나네. 어쩜 이렇게 예쁠까? 보이는데? 뭐요? 빛이 나요. 야, 이거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지금? 에? 아버님 연세가 76세. 그 전형적인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고요. 야, 이거 상태 보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당장 수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백내장 수술이고 뭐 금방 끝나고 뭐 20만 원밖에 안 나오던데. 그 20만 원짜리는 그 단초점 렌즈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버님 상태에서 그렇게 수술하시면 하시나가 안 해요. 최소한 그 적어도 그 다 초점 렌즈로 하셔야지. 이왕 하시는 거 그냥 좀 좋은 걸로 하시면 한 90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0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아유, 저는 뭐 책도 아니고요. 나는 다초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닌데 돼, 아닌데. 너튜브 안 보세요, 너튜브. 그 선명하게 보신다면 다초점이 좋은데? 너튜브. 그걸 봐야 되는데, 미신사하고 트와이스 봐야 되는데. 강닥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호구구 하러 나간다. 호구지 키러 나간다. 밤 내려온다. 아니, 강닥터! 이분 동공 크기 확인하셨어요? 어르신, 다초점 렌즈 굳이 꼭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오늘의 호구 과대장답시오! 아니, 우리 김씨 할아버지 백내장 수술을 20만 원에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격이 막 10배, 20배까지 올라가요. 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아, 이게 백내장 과잉 진료가 맞죠.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동공이 좀 많이 작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눈에 좀 찡그리고 오면 되게 잘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다초점 렌즈를 비싼 렌즈를 굳이 넣지 않고도 생각보다 가까운 걸 잘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초점 렌즈가 더 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렴한 렌즈조차도 오히려 더 좋은 렌즈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었군요. 네. 사실 대장님, 이 뭐 어르신이나 뭐 젊은 사람들도 렌즈 종류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이 백내장 수술이 렌즈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까?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눈 안에 렌즈를 넣으시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 렌즈는 안 넣고 백내장 수술만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기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렌즈를 삽입해 수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렌즈의 종류는 크게 단초점과 다초점 렌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렌즈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이 렌즈를 어떤 렌즈를 넣어야 될지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자기한테 맞지 않는 렌즈를 넣으면 수술하고도 더 안 보이실 수도 있고 빛번짐 그리고 렌즈가 뒤틀리고 정말 심하면 실명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잘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이거는. 단초점 렌즈는 선명하게 보이긴 하는데 딱 한 초점만 선명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싶으신 분은 멀리만 선명하고 중간 거리 가까운 거는 안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 초점 렌즈는 근거리, 중간 거리, 원 거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저는 또 궁금한 게 다초점, 단초점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렌즈의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단초점 렌즈의 단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여서 실제 백내장 수술 자체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저렴하네요. 네, 그리고 네. 그것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거고요. 다초점 렌즈는 원래도 비싼데 의료보험 혜택까지 안 되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0배까지 차이가 나서 400, 500만 원 한눈에 그리고 양안에 1000만 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비싼 만큼 네. 값어치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까? 아, 정말 좋은 분한테는 그분한테는 너무 값어치를 하죠. 하지만 좋지 않고
오히려 수술 전보다도 안 보이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눈의 다른 부분이 다 건강해야지 결과가 좋으실 수 있는데요. 각막도 건강해야 되고요. 수정체 뒷부분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과 시신경 부분이 건강해야지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좋고요. 아주 일부 안과에서는 그냥 비싼 게 무조건 그죠. 좋으니까 이걸 하시라고 옵션을 주지 않고 권유를 드리면 이제 아 이게 좋은가 보다,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고 중대한 수술이잖아요. 정말 내가 다초점 렌즈를 넣고 시력이 잘 나올 수 있는지를 한 곳에서만 의논하지 않으시고 두세 군데 정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차 빨리 들어오세요. 복지가 나 어르신들이 이 병원에서 단체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광명 찾으셨잖아. 고마워요, 고마워. 아이고,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보여갖고 주식도 못하고, 아이고. 울지 마라. 이번에 특별히 저희 복지관에서 무료로 다 해드리니까 이 수술 받으시고 밝은 세상 보세요. 2024년부터 아주 그냥 복덩이구만, 복덩이. 아유, 여기 봐봐, 이거. 백내장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야 이거? 아니 황 씨도 에이? 그래? 나도 여기 며칠 전부터 막 겹쳐서 보여. 왜 이런 게? 수술했는데 왜 이래 이거? 뿌여. 아 저 그냥 어르신데 어머 갑자기 재수술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렌즈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렌즈가 문제는 거야? 내가 콩짜를 좋아하시면 안 되나? 안 돼? 그 놈 싹수가 노래 보이긴 했어. 아유 어떡해 이거 못 날려 이게. 아니 흥왕 양반 어째 또 당하였어. 단체로 해주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선 일단은 무료 백내장 수술은 불법입니다. 아 불법이에요? 네. 이게요? 네. 어? 왜요? 그래서 일부 교회나 경로당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준다는 광고를 해서 여러 명이서 같이 단체로 가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이 20년 전부터 계속 좀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던 건데요. 큰 병원에서도 하고 있어서 이게 불법인 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단초점 렌즈의 종류를 좀 저렴한 걸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렌즈 네. 얼마나 안 좋아지는 네. 겁니까? 단초점도 비용이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는 렌즈 체질, 그런 구조와 재질이 차이가 있어서 시력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그리고 재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뒤틀리거나 렌즈 변성이 와서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궁금한데 이 백내장 수술 다시 수술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눈인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네, 재수술은 우리가 렌즈를 넣고 유착이 굉장히 돼 있는 거를 다 뜯어내고 렌즈를 빼내면 그 렌즈를 넣을 공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렌즈를 넣으려면 다 꼬매줘야 되는데 그 수술은 처음 하는 수술보다 20배, 30배 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어르신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하는 수술인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 수술 아닙니까? 네.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백내장 수술은 안과 의사들도 그 백내장 수술을 잘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계도 계속 좋은 기계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15년, 20년 된 기계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사용하시면 각막의 안쪽에 있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좀 많이 죽습니다. 애초에 각막이 약하신 분들은 합병증이 와서 나중에 각막이 하얗게 붓게 됩니다. 그러면 각막 이식까지 해야 되고 실명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기계는 수술 안 하시는 게 좋아서 적어도 10년 이내의 기계로 쓰고 계시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 백내장 수술하시기 전에 체크 하나만 하실게요. 연세가 76세 맞으시죠? 그렇지. 75세 이상 고령자는 비싼 다초점 말고 보험이 되는 단초점 하라는 거잖아. 네, 맞으세요. 그걸로도 충분하세요. 그런데 어르신, 무료 백내장은 불법인 거 아시죠? 아, 알지, 알지. 그 무료로 백내장 수술해주는 거. 그 저렴한 렌즈를 껴갖고 그 잘못했다가는 재수술을 해야 되고 그 돈도 많이 들고. 에이, 그나저나 이거
이 장비 이거 연식이 어떻게 돼? 10년 안 된 장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이제 백내장 수술 받으실게요. 네, 그래. 가자. 가자꾸라.